DVD 출시. 인기 절정의 SBS 애니메이션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포스 가디언. 깨끗한 화질의 비디오와 풍부한 내용의 DVD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올림포스 신들의 계보와 함께 보는 비디오 DVD. DVD 박스 세트를 사시면 예쁜 머그컵 세트를 드립니다. 올림포스 가디언. 가까운 비디오점이나 할인점에서 만나세요. SBS 창작 3D 애니메이션 범퍼킹 제퍼. 무한 질주, 거침없는 스피드의 세계. 절대 파워, 두려움 없는 범핑의 세계. 그 세계로 빠져든다. 매주 화요일 5시 30분 범퍼킹 제퍼가 방송됩니다. 포트리스 행성. 그곳에서 포트리스 기사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어때? 아무리 봐도 바벨탑의 바짜도 안 보여. 더 가야 되나? 거참 이상하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칙칙. 에? 응? 응? 온다 와! 칙칙. 정보대로군. 칙칙. 자. 자, 가자. 울격 할아버지. 칙칙. 칙칙 칙칙. 트리플 포탄. 이제 시민들을 납치해서 강제 노동시키는 것도 끝이다. 어서 시민들을 풀어줘! 에? 비룡 파르마? 내 놈들이 나타나리란 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았더냐? 멍청한 녀석! 이드로! 어? 포트리스! 라이트! 다크시트를 찾으라 아주 수고가 많군. 그래? 내가 여기서 영원히 쉬게 해줄 테니 나한테 고마워라고! 비룡 트리플 썬더! 라이트! 트리스! 라이트! 보안광 파동판! 어서 도망쳐요! 예! 빨리 나와요!
빨리 도망가자. 저들이 어떻게 나왔지? 빨리 잡자고 뭐해? 뭔 놀고 있다더냐? 왜 이러고 있어요? 빨리 도망가요. 어서 나오라니까요. 아이고 장난. 왜 그래? 이 할아버지 꼼짝도 안 하셔. 아마 너무 놀라서 그런 걸 거야. 내가 하지. 우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일을 만들면 안 되죠. 아니 뭐예요 할아버지, 어서 도망가지 않고요. 누가 내 녀석들을 보고 우릴 구해달라고 그랬니? 예? 뭐라고요? 다크시티에 가리고 일부러 이 열차 안에 숨어들었는데 걔가 레이디에다 망쳐놨어. 아니 할아버지가 다크시티엔 뭐하러요? 내 녀석들이 시민들을 빼돌린 범인이로군. 내가 상대해주마. 받아라. 몰래? 아, 할아버지. 오호! 이젠 아이 왜 나서요 왜? 시끄럽다. 잉 더블 포탈. 히드로! 아! 히드로! 일단 못한다! 히드로! 저 녀석이 어딜 도망가냐! 그만해요! 자기 주제를 알고 덤벼야죠! 보트리스 시민들은 전부 다 무사히 도망쳤어! 그래, 작전 성공이군. 디그다가, 괜찮아?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뭘. 간만에 운동하니까 몸이 확 풀리고 좋네. 그건 그렇고 저 할아버진 대체 누구야? 나는 파바로티다. 지금 이름이 문제가 아니죠. 아, 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다크를 쓰러뜨릴게야. 다크 포트리스를 쓰러뜨려? 농담도 참. 할아버지 개그맨 출신이셔요? 난 농담하는 게 아니야. 그치만요. 아유, 할아버지 지금 몇 살? 수많은 탱크를 봤지만 이런 고물 탱크는 처음 보거든요. 시끄러워. 두고 뭐하라. 내가 반드시 해내고 말 테니까. 진짜 다크시티로 가시네. 아이, 저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 거기 서요. 서라니까요. 마음은 알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크를 쓰러뜨리는 걸 기다리다가는 아마 내 병에 못 살고 죽을 게야. 아이, 저 할아버지 고집불통이네 정말. 방해하지 말고 어서 비켜! 비키라니까! 아무리 뭐래도 우린 못 보내요! 가르마 녀석! 워드를 보냈군! 저것들이! 디그 미사일! 내가 한 방에 보내주마! 어서 피하기나 해요! 듀커! 우리 듀커를! 다크 파이어! 그 녀석들 한눈 파는 사이에. 아무래도 부품 몇 개는 바꿔야겠어. 이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알기나 해요. 할아버지를 지키려다가 듀크가. 그만. 지금 듀크의 수리가 급해. 어? 제일 가까운 마을은 어디야? 잠깐만. 이런 폐허가 됐군. 다 그건 지시겠지. 그래도 저기 주민들이 있네. 뭐? 어디? 어라, 정말이네. 근데 젊은이들은 어디 가고 노인들이랑 어린애들 뿐이잖아. 노동력이 될 만한 주민들은 다 그분들이 와서 다 잡아간 탓이지.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그야 척 보면 알지. 저 늙은이들 눈을 잘 보라고 다들 죽은 눈을 하고 있잖아. 아! 저기 병원 있다! 응? 다 쓰러져가지만 그래도 부품은 남아있겠지. 다 됐어! 이제 한 번만 움직여봐. 듀크, 느낌은 어때? 최고야! 거뜬하다고? 다행이다! 왜 저러는지 알았어! 기름을 파고 있는 중이래! 저장해뒀던 기름이 다 떨어진 모양이야! 조금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기름은 우리한텐 목숨과도 같은 거니까. 목숨만 붙어있으면 뭘 하냐고! 아, 왜 갑자기 흥분해서 그래요? 똑같은 꼴을 당했어도 자신은 이 마을 주민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이? 할아버지 마을도 다 그분의 습격을 받았죠? 내 말이 틀렸나요? 개런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 네,
한 6개월 전이었지. 이 녀석들이 감히 우리 마을을! 한 녀석이 남아있었잖아! 그냥 냅둬! 저런 녀석은 끌고 가봤자 괜히 힘만 들지 쓸데도 없다고! 하긴 저런 고철 덩어리가 뭘 하겠어? 난 고철 덩어리가 아니야! 다크를 쓰러뜨려서 그걸 증명해 보이겠어! 지금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면으로 붙어서 못 이길 것 같으면 내가 폭탄을 찍어서라도 뛰어들 것이라고! 다크시티에 가선 안 돼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는 겁니다! 날 막을 수는 없을 게야! 절대로 못 가요! 저리 비켜! 안 그럼 쏘겠네! 그만해라! 그런 녹슨 대포에서 포탄이 제대로 나가기나 해요! 쏠 테면 마음대로 쏴보시라고요! 대포를 낭비할 순 없지. 이엔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아유, 귀엽기도 해라. 확 깨물어주고 싶어. 저리 가거라. 갓 태어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게. 아, 저기 있군. 아유, 얜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꼭 사라진단 말이야. 할머니 손자예요? 아니야, 얘 애비와 애미가 다크군한테 끌려가 버린 탓에 다들 같이 보살펴주고 있다네. 근데 희한하기도 하지, 아무리 달래줘도 울기만 하던 애가 당신이 무척 마음에 들었나 보. 잼잼, 할아버지랑 실컷 놀아라. 아, 잠깐만 할머, 아, 이엔 데리고 가야지. 할머니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가서 반드시 이의 부모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진 그때까지 여기 계시면서 이해를 돌봐주세요. 내가 말이냐? 출발이다! 이게 아닌데, 이게 어쩌다가 이래. 다크시티에 가게 둘 순 없지. 히드로, 이번에야말로 저 녀석들에게 네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거라. 아무렴요. 갑자기 사면 어떡해! 유마, 어서 이리 와! 공격하라! 빌파이 포탄! 다운파이어! 빌파이 포탄! 관리적거리는 짐덩어리만 없으면 이 녀석들은 상대도 안 된다고! 어? 저것도 뭐야? 아이고, 못 참고 또 나서시네. 아, 여긴 뭐하러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한테만 맡겨둘 순 없어. 무작정 기다릴 순 없다고. 신이라고? 그래, 언젠간 신이 이 전쟁을 끝내게 해줄 거라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그때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잼잼, 조금만 기다려라. 내 꼭 돌아오마. 왜 신이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야? 왜 자기들 손으로 하지 못해? 그러니 쓸모없는 늙은이란 소리를 듣지. 왔시다. 저 할아버지 좀 봐. 괜한 뻥이 아니었어. 당연하지. 한참 전에 혼자서 수십 명을 쓰러뜨린 몸이라고. 아무리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도 소시적 실력은 어디 안 간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제법인데. 오? 이럴 수가. 저런 고물 탱크를 상대로 이게 무슨 꼴이야. 다크 졸개가 저기 있었구만. 내가 아주 쓴맛을 보여주마. 파바로티 포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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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해 안 닿잖아.
어이, 아유, 자스카. 난 안 본 걸로 할래. 나도 절대 안 봤어. 우이, 기절한 것 뿐이었잖아. 얼라리요? 아닐 텐데. 실험실 설치 때부터 알아봤지. 얘들아, 시작해. 포트리스 라이트. 우리도 질 순 없지. 포트리스 라이트. 포트리스 라이트. 포트리스 라이트. 평화를 수호하는 정령의 기사 캐럿, 정의로운 백호의 기사 디크, 호황 미사일, 난 디그, 이 몸은 다거. 우리는 명예로운 자유의 전사 포트리스 기사다. 굉장하이. 이젠 기사단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우린 여기서 구경이나 하면 돼, 할아버지. 헤드락 베레베레뱀. 정령 파동탄. 얼씨구? 벌써 끝이야? 포트리스 라이드한 게 아깝다. 채, 김 빠지게 하는 녀석이군. 과연 그럴까? 잘 봐라. 어? 말도 안 돼! 이건 무슨 속임수를 쓴 게 분명해! 해커 파동탄! 어?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히드로는 분열을 증식하는 포트리스 생명체,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를 기본 다크 포트리스 각하께서 직접 만드신 전사다. 비리비리빔 싫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돌진이다. 야! 봤다라. 야, 할아버지 마음은 알겠지만 쓸데없이 정만 늘릴 뿐이라고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지. 그럼 혹시 역시 그렇군. 뛰어고 이그다그 히드로의 이마를 노려. 알았어. 하이야! 왜 그냥 사라지지? 분열 증식하는 기관이 이마에 있어서 그래. 거기만 부수면 히드로도 증식을 못하게 되지. 할아버지가 공격한다게 그걸 알게 된 거군. 신선해 잡는 걸 해야! 이럴 수가! 마지막이다! 레곤 클래시! 우와! 처음 건 꿈쩍도 안 하잖아! 저 녀석은 본체나 증식기관을 꽁꽁 싸놨을 거야! 포트리스 라이즈! 대력 트리플 썬더! 레벨이면! 이야! 유머! 슈퍼 라이즈다! 알았어!
응? 아니, 그 녀석들은... 우리가 다 보내버렸죠. 할아버지가 싸워준 덕분이에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혼자서 쇼를 하다가 쓰러진 것밖엔. 무슨 그런 노친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에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당당한 현역이라고요. 돌진하는 모습 최고였어요. 맞아요. 아니, 너희들... 할 수 없지. 다크를 쓰러뜨리는 일은 너희들한테 맡겨두마. 그래도 명색이 기사단인데 체면은 세워줘야지. 자, 우리도 출발이다. 어딜 갔다 온 게요? 가서 신을 만나고 왔지. 신이라고? 그 녀석들이라면 틀림없이 이 전쟁을 끝내줄 게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그때까지 살아서 전쟁이 끝나는 걸 봐야지. 보인다 보여. 저기 바벨탑의 바짜가 보인단 말이야. 드디어 왔군. 한참 걸렸네. 전쟁도 끝이군. 끝내야지. 산삼 전투가 끝난 뒤 우린 다크시티를 향해 계속 전진했어. 다크 보트리스 기다려라. 우리가 곧 널 쓰러뜨리러 간다. 마르코를 위해서라도, 파바로티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보트리스 월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린 결코 안 질 거야. 결전의 날이 왔군. 생각해보면 기나긴 여행이었어. 그래, 사건도 많았고. 다크 메가탱크랑 싸우질 않나? 유마가 초능력자가 되질 않나? 듀크가 둘이 되기도 했어. 뗏목을 타기도 했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다른 기사단들도 잘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크시티 포위망이 완성될 거야. 어? 어? 누구냐? 우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저건 프로이드잖아. 너 살아있었니? 디그, 다그. 프로이드! 프로이드! 프로이드, 우린 널 믿어. 어릴 적 친구? 어, 프로이드랑 우린 한마을에서 자란 배꼽 친구야. 니네들의 활약상은 듣고 있었어. 하지만 설마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넌 여기에 왜 있지? 이근방은 다크군이 장악하고 있어. 그 녀석들 소굴이라고. 친구들이 이 근처에 있어서. 친구들이? 아인스, 듀오, 도레스. 뭐? 그 애들이 여기 있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애들이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 그게 뭔 소리인지 설명해봐.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여기 있는 이 프로이드랑 마찬가지로 우리 배꼽 친구야. 그치만 다크군 공격을 받고 예전에 파괴됐다고. 여태껏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 그 애들이 비밀 통신을 보냈는데 요 앞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다고 하길래 구하러 갔다가 다크군한테 들키는 바람에 난 죽자 사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아직도 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프로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살아있다니. 야, 이리 이리! 그래, 그래, 그래. 이쪽으로! 이쪽이야! 막아라! 막아봐! 그래, 그래. 이쪽, 이쪽! 어렵지! 그래, 잘하자! 같이! 이쪽이야! 아이고, 자, 맞아, 맞아. 알았어, 우리만 믿으라고. 간다. 믿기라, 믿기. 어리망치로. 손이야, 지금이야, 지금. 슝. 들어왔다, 들어왔어.
드시지. 야, 한 꼴 또 먹었네. 너희들한텐 당할 수가 있어야지. 너 아무리 우릴 비행기 태워줘도 봐주진 않을 거라고. 얘들아, 좀 쉬었다 하자. 그럼 며칠 전에 새로 연 카페에 가보지 않을래? 거기서 파는 기름이 되게 맛있대. 어? 우리 가자. 어? 저건 뭐지? 야! 폭탄이다! 얘들아, 어떡해! 프론트 시티 공습. 그 사건을 시작으로 다크군의 공격이 본격화됐지. 프로이드! 아이스! 듀! 도레스 어딨어? 대작 좀 해봐! 우와! 우린 그때 처음으로 포트리스 라이즈를 했지. 여태까지 우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싸워왔잖아. 근데 결전을 코앞에 둔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친구들이 다시 나타나더니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군. 어? 근데 그 애가 하는 말을 100% 다 믿을 수 있을까? 그럼 프로이드를 의심하는 거야? 그거라면 걱정 마. 아까 수리하면서 몸을 한 번씩 싹 훑어놨지롱. 이걸로 봐선 바뀐 데는 없는 것 같아. 그게 다 그분의 수법이라고. 평범한 시민을 끌어들여 스파이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프로이드는 우리 배꼽 친구라고. 절대로 다크군 스파이가 아니야. 정 의심스러우면 우리만 가겠어. 가서 내 친구들을 구해낼 거야. 캐럿, 어떡할래? 만약 프로이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순 없는 일이지. 캐럿! 우리한텐 시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 너희들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 정말 고마워. 얘도 참.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인사는 왜 해? 근데 프로이드, 그 애들은 무사히 있겠지? 통신이 온 건 3일 전인데 그땐 건강해 보였어. 그 보로수용소 안에 갇혀있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지? 그리 많진 않은 모양이야. 다크시티에 가서 강제 노동도 하지 못하는 여자나 어린애들이 대부분이라고. 어? 스모! 보로 수용소가 가까이 있다는 소리군. 이렇게 몰려가면 눈에 띄니까 헤어져서 가도록 하지. 와, 수용소를 완전히 둘러쌌네. 철통 같은 경비병 말고도 여기저기에 경보 센서가 달려있어. 캐럿, 어떡할 거야? 그냥 무조건 돌진? 아니, 정보를 좀 더 모근한 뒤에 경비 시스템을 알아보고 빈틈을 노려야겠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선 우선 작전부터 세워야 돼. 좋아, 알았어. 아인스, 듀오, 도레스, 우리가 꼭 구해줄게. 그래, 조금만 기다려. 교대다. 이제 교대 시간도 알았겠다. 센서 기능이랑 같이 해서 보면 아무래도 작전 실행은 내일 새벽에 하는 게 좋겠어. 캐럿, 왜 그래? 프론트 시티 공습은 도시 하나가 사라질 정도였다고 들었어. 근데 겨우 살아남은 시민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됐다고 했고.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그런데 프로이드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했을까? 와! 틈을 안 주는군. 글쎄 말이야, 유마가 말한 대로 새벽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어. 니네들 되게 멋있다. 어? 역시 포트리스 기사단이야. 우리같이 평범한 시민들하고는 뭔가가 틀려. 얘가 별소리를 다 하네. 우린 옛날 그대로야. 그래, 너희들하고 놀던 때랑 똑같아. 변한 게 없어. 참 재밌었는데 그때는. 맞아, 그래, 정말 재밌게 지냈었지.
받아라 받아. 아니야 한번 해보자 이거지. 친구가 최고, 친구가 최고, 남자와 남자의 우정이 최고. 아, 행복하다. 우리들의 우정은 변치 않을 거야. 그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난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그랬어, 디그. 미안해. 내가 옛날 일을 생각나게 만들었구나. 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어? 생각난다는 건 그걸 잊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하지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그때를 잊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 생각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디그, 다그. 또다시 옛날처럼 뭉쳐다니면서 신나게 놀아보자고. 그러려면 먼저 친구들부터 구해야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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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씨한테서 온 비밀통신이야. 어? 아인씨 디오! 도레스! 처형시키려나 봐. 서둘러야겠어. 에이, 잠깐만! 지금 가면 안 돼! 너희 그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 애들은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아, 그래도! 비켜! 부끄러이드! 가면 안 돼! 와! 어? 저 녀석이 사고를 치는구만! 얘들아! 내가 꼭 구해줄게! 이거! 야가! 침입자다 쏴라! 야! 야! 아! 애들을 구해야 하는데! 어! 브라이스! 오디스! 라이트! 황황 파동!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어서 애들을. 버트리스 라이트! 버트리스 라이트! 으아차! 이거 나가! 어? 항복해라! 움직였다간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홀로그램이야! 브로이드! 설마 네가? 내 임무가 뭔지 말해줄까? 바로 너희들을 유인해내 파괴하는 거야! 혹시나 했더니 내 짐작이 맞았군. 용서 못해! 쨍쨍! 소용없어. 아, 아니야. 너 절대로 스파이가 아니야. 우리 친구야. 내 말 맞잖아. 브로이드 그러지 마. 우리랑 같이 놀았던 때를 생각해봐. 즐겁고 행복한 날 같은 건 오래전에 전쟁의 불길 속에서 제로 변해버렸다고. 친구들은 여기 없어. 프론트 시티 공습대 다 파괴됐거든. 갑자기 왜 이래? 이건 여긴 포로 수용소가 아니야. 바로 너희들의 무덤이지. 뭐
오씨! 얼룩에 달아오른 마그마가 너희들을 반갑게 맞이해줄 거야. 그러게 내가 수상하다고 했잖아. 내 말 안 듣더니 우리 이게 뭐냐고 대체. 가서 다크 포트리스 각하께 전해라. 내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이야. 그럴 필요는 없다. 어? 네 임무도 그걸로 끝이라고 각하께서 전하라고 하시더군. 일보 직전이잖아. 응, 내 예쁜 얼굴이 내 멋진 몸매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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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 마마 비둘기 진짜. 유마 서둘러. 나도 알고는 있지. 아 벗겨졌다. 자, 이건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라.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이거면. 끌려오면서도 폭탄을 뿌려두다니 머리 썼는데?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대비해두는 게 내 방법이지. 대구 빨리 안 하면 우리는 갑자기 섰네. 폭발 때문에 여길 관리하는 기계가 부서져서 그럴 거야. 자, 이제 우리도 시작해볼까? 좋아. 다들 준비됐지? 캐럿, 유크, 그다그. 으쌰! 슈퍼! 이그다금 우리의 반격이다. 그렇지. 번쩍을 내줘야지. 얼른. 포트리스 기사다이다. 잡았어. 신집중! 첫수수! 무한합체! 오메가! 광속! 호 곧 무너질 거야! 어서 탈출하자! 네! 알았어! 다들 잠깐만! 프로이드! 정신 차려! 그런 녀석은 냅둬! 지금 치워줄게! 프로이더, 괜찮아? 나 띠그야, 알겠니?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꼴을 당했어, 다크군한테. 그만,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미안해, 띠그 다크. 다크군 포로가 되어서도 목숨을 유지하려면 녀석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다크 포트리스는 그 누구도 못 당하는 천하무적 생명체를 만들 작정이야. 그 생명체의 마지막 부품이 곧 다크시티에 도착하게 돼. 뭐? 디그다그, 부탁이 하나 있어. 그게 완성되지 못하게 막아줘. 프로이드! 아인스와 다른 애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럼 즐겁고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지. 무너지고 있어! 단전하자! 안 돼! 다크! 다크! 프로이더! 와야 해! 프로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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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이더!
기운내, 디그다그.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원수는 갚아야겠지? 다크 포트리스를 꼭 쓰러뜨려서. 프로이드, 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두고 보자, 다크 포트리스! 싶은 건 뭐든지 갖고 말았던 욕심만 떠난